축하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 은결이는요? 아이고, 은결이는 아직도 우리 선혁이한테 매형이라 그러는데 뭐, 아, 이 결혼식 망칠 일 있어? 아이고, 참. 아이고, 제왕 어르신 오신다. 할머니, 내 결혼식 보러 오신 거야? 그럼. 아, 내 손주 결혼식인데 와야지. 어머니, 정말 다행입니다. 어서 안으로 오셔. 아, 예. 아줌마, 날 감쪽같이 속여? 내가 아무리 화장을 해줘도 예뻐 보이진 않네. 은조, 너 꼭 복수의 여신 같다. 고마워, 보면. 나 여기 왜 온 줄 알아? 솔직히 오고 싶지 않았는데 오빠가 너 친구한테 축복받는 결혼해야 한다고 그래서 온 거야. 그랬어? 아줌마도 오실 거야. 네가 딸인 줄도 모르고 네 결혼식 보게 생겼어.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었는데 이게 정말 말이 되니? 레드 웨딩드레스, 복수의 화신이라는 걸 만천하에 알리고 싶은가 봐. 그러게 말이야. 피바람이라도 부르겠다, 뭐 그런 건가 보네? 우리 오빠랑 결혼해서 우리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 뭐 그런 거겠지? 야, 니들이 무슨 낙적으로 여기 와서 시비야? 니들이 5년 전에 은주한테 몹쓸 짓만 안 했으면 은주가 여기 이러고 앉아 있겠어? 우리 오빠랑 진작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을 거라고. 이봐요, 차부미 씨. 니네 오빠랑 결혼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나야. 그리고 앞으로 쟤랑 결혼할 일도 절대로 없을 거고. 그만들래. 식장에서 싸우는 거 불성사 나와. 재밌지 않아? 우리 5년 만에 내 결혼식장에서 다시 모인 거잖아. 내 복수의 파티에 와줘서 고마워. 하라야, 너 손이 사람한테 말하는 법 좀 배워야겠다. 신우이한테 말하는 본세가 그게 뭐니? 세린이, 너 하준 오빠 나한테 뺏겨서 어떡하니? 제 안과 며느리가 꿈이었을 텐데. 너 진짜? 아, 됐어, 주세린. 환관, 즐길 수 있을 때 많이 즐겨. 너 오늘로 끝났어.